사실 운동 선수라면 따라다니는 꼬리표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사실 그런 말이야. 예. 조만은 그 재능 있는 선수들이 맞습니다. 여기에 걸려가지고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 불안한데. 32세 어떻게 보면은 뭐 한창 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한창 외롭고 예, 예. 말이야 그럴 텐데. 서글서글한 인상에 아까 뭐 평생 엄마는 엄마 거 뭐 이런 거 멘트가 아주 뭐 기가 막힙니다 이거. 그리고 또 내가 보니까 냄새가 나 냄새가. 지금 저 배가 술 배야. 내가 보니까 술도 안 배운다고? 쉽진 않지. 이거 이 유혹에서 벗어. 아니 내가 왜냐면 큽니다, 이거. 내가 얼마 전에 그 저기 은퇴한 야구 선수 그 선수도 굉장히 잘했던 선수야. 그 선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옛날에 저기 뭐 저 원정 가 그러면 뭐 저녁 때 우리가 할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쓱 선배들이 야 한번 구워라 이러면 다리미에다가 지프하고 오징어 구워가지고 많이 좀 갖다 바쳤다고 그러더라고. 왜냐면 그래서 야 그럼 술 먹어도 되냐 그랬더니 아유 우리가 저기 선수들이 그 스트레스도 받고 또 이게 경기가 한 150경기 이렇게 되니까 워낙 길다 보니까 그래도 스트레스 풀려고 아, 한두 잔씩은 마신다는 거야. 술 같은 거 많이 먹을 것 같은데. 아 제가 술을 처음 먹은 건 24살 와, 9월 5일 날짜까지 기억해요? 네. 오호. 아니 근데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 24살이면 진짜 늦은 거 아니야? 아니 그 좀 미국 같은데 또 술 먹기도 좋은데 말이야. 네 근데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제 교장 선생님 그리고 이제 은사님 이제 감독님께서 하지 말아야 되는 거를 얘기해 주신 거예요. 나 운동 선수지 하지 말아야 됐고 그거를 진짜 귀가 따갑게 저는 들었어요. 감독님께서는 항상 제가 야구를 잘하거나 그러면 부르세요. 이제 불러서 항상 야구를 잘하면 겸손해야 되고 대신 야구할 때는 뻔뻔하게 당당하게 자신 있게 그 안에서 너가 최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아마 그때 듣고 아마 지금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방송인 중에서 제일 진짜 이상적인 방송인이 카메라 앞에서는 진짜 뻔뻔하고 밖에 나가서는 겸손하고 이래야 되거든. 사실 그게 쉽지 않아요. 그거 이제 근접한 사람이 이제 사실 뭐 재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대부분 보면 카메라 앞에서는 뭐 진짜 뻔뻔하면서 밖에 나가면 말이야 막 그러고 대부분이 그렇단 말이야. 그거 쉽지 않은데 그 어린 나이에 그러기가 사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13년 동안 지금 생활을 하면서 나가서 논 게 없어요. 유일하게 클럽 한 번 가본 거. 어머나. 가서 뭐 마셔? 아무도 안 하고 그냥 누가 보고 온 거예요. 어떤 뭐 문화인가 보고. 콜라 마시고 뭐 그냥 했겠지. 술을 뭐. 좋아하는 스타일. 아직 혀가 아직 콜라를 좋아할 때라. 그걸 아기구나. 네? 아기 혀야. 아직 근데 그게 단 걸 좋아하나 봐요. 아직은 쓴 거보다. 술 먹는 날이 딱 있어요. 그러니까 술 먹는 날이 있어요. 있어요. 딱 이제 11월. 시즌 끝나고. 시즌 끝나고는 나에게 주는 그냥 편하게 놀아라. 술을 먹든 뭘 하든 그냥 그거. 그 먹으면 그 주량은 어느 정도 돼? 그렇게 막 센 건 아닌 것 같아요. 두 캔 먹으면 가더라고 제가. 혼자 먹어서 그런지. 그러면 평상시에 그 스트레스 같은 거는 그러면 이제 술 안 하니까 담배도 물론 안 할 테고 네. 지금 이런 생각이면은 그럼 뭘로 스트레스를 풀어? 그냥 예능 보고 한국 프로그램 많이 보고 네 많이 봐요. 유튜브도 많이 보고.